예, 안녕하십니까. 자바 채팅방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이죠? 제가 제 개인 공부를 좀 하느라고, 예, 하나에 좀 미친 듯이 하다 보니까, 예, 강좌가 뒤쳐졌습니다. 예, 어쩔 수 없죠. 예, 가지고, 제가 원래는 강좌를, 좀 자료를 만들고 사는 스타일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라이브 코딩, 예, 그, 위험하다는 라이브 코딩을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그 최소한의 예 파워포인트 한번 보고 가도록 할까요? 가지고 오늘 배울 거는 채팅인데 자바 채팅을 통해서 이제 네트워크 소켓 통신과 이제 뭐 그런 통신의 기본 감각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클래스가 뭐 이렇게 많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버 소켓 클래스랑 이제 소켓 클래스, 그다음에 이게 통신을 이렇게 주고받으면은 그 사이에 오고 가는 것들이 이제 스트림을 주고받을 건데, 거기서 스트림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데이터 인풋 스트림과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지고 이제 보시면은 서버와 클라이언트 접속으로 이제 소켓이 생성되죠. 가지고 서버 소켓이 맨 처음에 그 클래스를 만든 다음에 이제 대기를 할 거예요. 대기를 이렇게 만들어 준 다음에 대기를 이제 accept라는 명령으로 이렇게 대기를 타면은 이제 서버가 대기 중인 게 되면은 클라이언트가 이제 접속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접속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얘만의 얘랑 그 서버랑 얘랑 통신할 수 있는 소켓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스트림을 통해서 통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스트림을 통해서 이제 서버는 이제 소켓 하나 만들어 주고 이제 서버도 얘랑 통신을 이제 하면서 대기를 타야 되잖아요. 이제 말을, 그러니까 사람한테 눈, 코, 입이 있듯이 이제 귀를 이제 스레드 하나 만들어 가지고 얘한테 오는 거는 네가 받아라 해 가지고 리시버를 하나 이제 이렇게 해 주고, 리시버가 이렇게 스레드들이 듣는 역할을 해 주고, 서버가 이제 말을 받은 다음에 다시 또 전해 주던가 하게 되면은 자기가 말을 하게 되는데, 클라이언트는 또 클라이언트 자신의 귀, 이제 귀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귀 리시버를 통해서 이렇게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예, 백문이 불여일타 한번 쳐보면은 감이 오실 겁니다. 예, 순서대로 차례차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거는 잠시만요. 제가 컴퓨터가 좀 많이 느립니다. 주밋을 하나 하는데도 컴퓨터 버벅이에요. 예, 가지고 이제 이렇게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채팅 클라이언트와 클라이언트 패키지와 채 서버 패키지를 그냥 테스트용으로 만들어 뒀어요. 가지고 서버를 이제 서버 백그라운드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예. 이제 방금 보셨다시피 서버 소켓이죠. 서버 소켓을 만들어 주시고, 서버 소켓에서 이제 잠시만요. 서버 소켓에서 이제 서버 소켓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다음에 세팅을 이제 한번 만들어 볼까요? void 세팅, 이제 서버 소켓을 new 서버 소켓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제 두 번째 보시면 int 포트가 있죠? 자기가 7777 포트를 서버로 사용하겠다 이겁니다. 가지고 빨간색 예외 표시가 나죠? 체크 예외인데 이제 입출력 예외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체크 예외가 발생했었죠. 그 다음에 해주실 거는 이제 서버가 이제 열린 거예요. 열렸으면은 서버가 하는 말을 들어야겠죠?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접속을 했을 때아 이제 서버가 이제 소켓이랑 접속을 했구나 이제 이런 걸 알아야겠죠. 귀를 열어주는 작업입니다. 너도 귀가 있어야 하지 않겠니? 해서 소켓은 서버 소켓에서 이제 대기 타는 겁니다. 기방 대기 중, 예, 이렇게 되겠죠? 대기 중 되면은 여기서 이제 대기가 클라이언트가 들어올 때까지 여기서 계속 그 대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클라이언트가 접속했다 하면은 일단은 소켓.get inet address, inet address를 해가지고 했습니다. 예.
일단은 이 정도만 하도록 하죠. 일단 이 정도만. 한꺼번에 너무 많이 가면은 힘들어요. 가지고 서버 백그라운드, 서버 백그라운드, 백그라운드는 뉴 서버 백그라운드, 아이씨, 서버 백그라운드 해주고, 서버 백그라운드 세팅으로 해가지고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버는 일단 이 정도로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클라이언트 접속할 걸 만들어 주도록 하죠. 예, 클라이언트 백그라운드 그냥 만들어 볼까요? 예, 클라이언트 백그라운드입니다. 예, 보시면은 이제 자기가 이제 클라이언트가 이 서버 주소로 접속을 하면 되겠죠? 자, 클라이언트는 소켓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소켓을 넣어 주시고요. 자, 한번 메소드를 커넥트로 만들어 주시고 이제 소켓은 뉴 소켓을 해주시는데 보시면은 여기 세 번째 보시면은 호스트 주소 0.0.1이겠죠? 그다음에 포트는 7777 아까 열어두신 것 해두십니다. 똑같이 얘가 발생하죠? 체크해입니다. 멀티캐치로 한번 받아볼까요? 똑같이 나왔네요. 어쨌든 이렇게 잡아주시면은 이렇게 해주시는 순간 연결이 된 겁니다. 예, 요거는 그냥 연결 서버 연결됨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일단 1단계로 이 정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버 대기 중 떴죠? 그 다음에 여기서 백그라운드에서 짠 해주시면은 얼레? 아, 제가 자취 먹혔네요. 클라이언트 백그라운드 아 메인을 안 만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메인을 해서 여기서 이제 클라이언트 백그라운드는 뉴 클라이언트 백그라운드 해주시고요. 클라이언트 백그라운드에서 커넥트 이렇게 해주시면은 클라이언트가 실행되겠죠? 실행합니다. 서버 연결됨. 이제 클라이언트에서는 서버 연결됨이 떴고, 자, 다른 서버 쪽에서 보시면은 서버 쪽에서는 접속했다고 나오게 되는 거죠. 예. 이걸로 1단계 서버는 1단계 접속은 된 것입니다. 예, 2단계로 메시지끼리 전송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전에 잠깐 저도 세팅 좀 할게요. 잠시만요.